반가워요, 고문서님들. 고2 3월학평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네, 쭉 해설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발췌해서 듣거나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표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개념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밑줄 친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이고요.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유형으로 매번 1번에 2점짜리로 고정이 돼서 나오고 있죠. 자, 기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삼한사온의 특성을 띈다. 날씨가 이렇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거. 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현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한사미라는 단어가 쓰이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담겨있는 사회문화현상이죠. 디귿을 보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말들이 쓰이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도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하시는 분들도 쓴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1번, 기업과 같은 자연현상은 니은과 같은 사물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네,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사회문화현상은 불분명하다. 자, 2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기역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예측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예측이 훨씬 더 용이한 것은 자연현상이다. 3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할수 없고요. 둘다 사문현상이니까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4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기역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예, 4번이 정답이네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현상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과 역시 달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외적인 현상이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연성을 따른다. 라고 보시고요. 4번에서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돼서 같이 함축적인 게 사회문화현상. 인간의 가치와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몰 가치적인 것이 자연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은 이처럼 문제에서 주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습성. 두 번째 공유성. 세 번째 축적성. 그 다음에 변동성, 마지막으로 총체성 혹은 전체성.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문화의 속성을 풀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꼭 김치가 있어야 돼.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금줄을 보면 누구나 알수 있어. 이게 뭘까요? 미국인, 뭐, 미국인으로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금줄을 보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김치를 곁들여 먹는 음식, 그 음식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리고 다수가 한국인들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의 속성이 가장 부각되는 것은 공유성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네, 변동성이고요. 2번.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 형태로 나타난다. 뭐, 보편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 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문화는 구성원 다수가, 그렇죠,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다. 이게 공유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4번. 문화는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연쇄적 변동은 문화의 총체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5번, 문화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중요하죠? 축적성을 말합니다. 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